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으로 기준 잡아서 공부를 하진 않고 암기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비유를 들어보고 하면서요. 자,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죠.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이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는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상업적 목적은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 수익을 낼수 있게 지금은 무료로 주는 것도 포함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뭔가 광고를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언제든 수익이 날수 있는 지금은 무료더라도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소스코드는 배포하지 않는다. 요게 설계도의 개념이죠. 소스코드라는 게. 그래서 이걸 배포하게 되면 당연히 뭐 복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뭐 쉽게 말하면 과금 구조죠. 그래서 뭐 항상 뭐만원 이렇게 정액이 아니라 뭐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은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배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는 범용과 뭐 특화가 있는데요.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루두루 쓰이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랑은 달라요. 특화는 특정 산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특 이거는 특정 업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의 점수를 뭐 평균을 내고 순위를 구하고 싶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엑셀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 엑셀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응용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뭐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분류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분야로 나뉜다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일단 시스템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자, 사용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누가 사용자가 돕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고요. 운영체제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윈도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을 또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 시스템을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선쭉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의 정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사실은 정확하게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평소에도 많이 써요. 많이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넓은 범위예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써 있으면은 아, 이거 그냥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은 각각 그 장치가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입력 기능은 입력 장치가 해요. 처리 기능은 처리 장치가 하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5대 기능 또는 5대 장치, 뭐 5대 기본 요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읽어보시면은 다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피드백이죠. 피드백은 기능 수행이 잘못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값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게 피드백입니다. 아니면 또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전체를 다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한글 또는 영어 전부 다 문제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의미도 마찬가지. 전체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영어를 적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서 찾아서 그걸 그대로 적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철자를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충 그렇게 읽힌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을 하시면은 영어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요즘은 없습니다. 항상 영어를 적게 되는 문제들은 요즘에는 보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 보기에서 골라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같은 경우, 제 플랫폼은 특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운영체제 또는 운영 환경, 체제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뭐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탕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것저것을 한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플랫폼은 기준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설명이 약간씩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죠.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엑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위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윈도우즈가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관점, 우리가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플랫폼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거는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겠죠. 플랫폼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 자, 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과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가용성, 뭐 정확성, 사용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응답 시간과 좀 주의할 부분, 그다음에 사용률.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명령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처리 시간과는 다릅니다. 처리 시간, 반환 시간 똑같은 개념인데 반환 시간, 처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이제 물을 마시고 와라, 뭐 세수를 하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그 친구가 물을 마시고 나한테 오는 시간 또는 이제 세수를 하고 다시 내 앞에 앉는 시간 여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 또는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불렀어요. 그러면 걔가 뭔가를 하기 전에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물좀 마시고 와.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 네라는 대답을 듣기까지의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응답을 하는 거죠. 야,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시스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냐. 어떤 작업을 할때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얼만큼이나 사용을 할 거냐. 시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자, 여기 제가 빨갛게 체크를 해놨죠. 사실 지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앞쪽은 약간 워밍업 같은 경우였고요. 이 공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학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암기가 아니라 약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량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 공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보거든요.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공학을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조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효율.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이 기계를 생산을 할때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생산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공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인 어떤 이런 뉘앙스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천천히 볼게요. 일단 정의.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수단, 도구, 이런 것들을 다 공학이라고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효율이요.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다 효율 이 단어로 귀결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과 기본 원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암기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결국에 이게 제가 앞서 제시한 이 단어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종류가 조금 많죠?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모듈. 모듈이라는 거는 결국에 부품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부품이라는 거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기능별로 분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프로그램별로. 그럼 그 기능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분할해서 부품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쭉 짜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듈을 하나씩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모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이 모여 있는 곳을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모듈들끼리 모아 놓은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각 모듈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독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의 표현이 뭐죠? 종속적이라는 거죠. 종속적인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속적이라는 거는 어떤 모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모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두 모듈이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내려가서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특정 기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구현 방안을 위해서 참조하는 해결 방법, 매뉴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라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매뉴얼이 이 디자인 패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디자인 패턴 마찬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매뉴얼, 공식 같은 게 적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디자인 패턴에다가 모듈의 장점, 기능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실제적인 개발의 틀, 말 그대로 프레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모듈만 봤을 때는 모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틀을 짰어요. 그 다음에 모듈을 집어넣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틀을 프레임워크 자체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공된 틀 안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하나하나 기본 틀에 대해서 구체화, 기능을 구체화하는 이런 형태로 구상이 되는데 이게 제어의 역흐름이라고 표현해요. 위에는 그런 말이 없죠. 이게 원래는 기본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다는 거죠.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이것저것 추가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일단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틀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정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이 뭐였죠? 매뉴얼 또는 해결법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공식 같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공식을 쓰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틀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공개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예산, 유지보수에 이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건 뭐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 딱 맞는 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복잡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아직 남았죠?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랑 컴포넌트까지 같이 좀 볼게요.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다수의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하는 구조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틀을 제공하는 건데, 그 틀을 또 구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죠. 소프트웨어 자체의 설계에 대한 지침, 원칙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를 이제 포함하는 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는 모듈의 형태로 재사용이 가능한 확장된 소프트웨어 블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성격도 비슷합니다. 용도가 조금 달라요. 컴포넌트는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듈은 단일 기능,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가지 기능으로 합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능별로만 분할이 되어 있어서 기능에 대한 그 제공을 할 것뿐이지,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뿐 아니라 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블럭이에요. 조금 더큰 개념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블럭이라고 하니까 이 블럭을 쌓아 올리듯이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럭에는 이 하나의 그 완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필기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협약에 의한 설계를 따를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설명을 제가 잠깐 해놨고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행은 말 그대로 사용 전, 결과는 사용 후, 불변은 실행 중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은 뭐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개발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코드 뭐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넓은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그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부분 또는 전체 영역은 재사용될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된 지식이나 데이터 구조도 마찬가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테스트 계획이나 문서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이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사용을 또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공학, 효율성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재사용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합성 중심이 있고 생성 중심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자, 블록 구성 방식 조립하는 거, 합성. 그 다음에 생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완성시키는 패턴 구성 방식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입니다. SDLC라고도 하죠.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SDLC라고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폭포수 모델의 특징은 말 그대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되겠죠. 내려가서 계속해서 보죠. 자, 문제를 발견해도 되돌릴 수 없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죠.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전 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메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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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해야 됩니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으로 저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명확하게 산출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폭포수 모델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포인트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다음은 프로토타입 모델이에요. 프로토타입 모델은 폭포수 모델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되돌릴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제품을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예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일단 만들어 보고, 지금 원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라고 보여준 다음에, 아, 이게 맞아요. 또는 뭐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또 이런 기능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요구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반영시켜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견본이죠, 견본. 그 견본을 보여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 골격으로 사용된다고 써 있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제품을 개발할 때 인터페이스, 어떤 기능에 대한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다 빼고 간단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써 있는 부분까지만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선형 모델입니다. 나선형 모델은 포인트가 뭐죠? 위험 분석 기능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절차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번 시제품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개발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이 중간에 위험 분석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요게 나선형 모델과 프로토타입의 차이예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리 문제점을 찾는 거죠. 어쨌든 여러 번의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보통은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애자일 모델입니다. 자, 애자일 모델이라는 거는 고객과의 소통에 중심을 뒀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칭이라는 표현을 썼죠.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고, 개발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그 개발 주기가 끝날 때마다 고객과 소통을 계속 하겠죠. 이게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나요? 라든지. 그래서 고객과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밑에 뭐 계속 쭉 좋은 말이 많아요. 소통을 통해서 작업의 우선순위도 지정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절차, 문서, 계획, 이런 딱딱한 것보다는 소통이나 협업이라든지, 또는 계획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다든지, 뭐,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대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라는 거. 그리고 개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스크럼과 XP, 요두 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스크럼 모델입니다. 스크럼은 이제 스크럼이라는 게 팀, 럭비에서 팀을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팀을 구성해서 팀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팀이 한 사이클 개발을 하는 걸 이제 스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 적혀 있듯이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에 하나의 작업을 이제 완료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같이 5가지가 나와 있죠?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럼 모델의 이제 구성.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얘네를 이제 각각 뭐 하는 애들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뭐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제품 책임자는 말 그대로 이 제품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왜냐면 얘가 원하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 여기 밑에 개발팀 나와 있죠? 개발팀의 장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제어를 한다기보다는 이 개발팀이 수월하게 개발을 할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추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보고, 자, 개발팀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인원인데, 프로그래머뿐 아니라 뭐 디자이너든 또는 뭐 테스터든 모든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 얘네들을 개발팀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봐서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백로그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백로그라는 거는 이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품 백로그는 제품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스프린트는 그 제품 백로그에 의해서 발생된 스프린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스프린트에 필요한 태스크, 사용자,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프린트 백로그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뭐요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개발 프로세스,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봤던 이 스프린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좀 내려서 자, 설명 나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프린트 계획 회의하고요,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회의하고 검토 회의하고 스프린트 회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일일 스크럼 회의에서 소멸 차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 차트라는 거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업무의 양이 줄어드는 차트를 이야기해요. 뭐 가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업무의 양, 뭐 태스크라고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해야 할게 산더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면서 점점점 줄어들겠죠. 예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봤더니 가다가 처음에는 빨리 되다가 이쪽에서 시간이 여기서 오래 걸리더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모니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발이 조금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크럼 마스터가 그거를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뭐 개발자들한테 모니터를 한대더 놔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스크럼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스프린트 검토 회의는 사용자와 함께 개발이 완료된 부분 또는 전체 제품을 테스트하고 이제 피드백을 제품 백로그에 반영, 앞으로 남은 스프린트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자.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 스프린트 검토 회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회고는 스프린트 진행 자체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점을 도출하는, 뭐, 요 정도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소멸 차트랑 제품 백로그에 반영되는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XP입니다. Extreme Programming의 약자인데요. XP. 자, Extreme은 뭔가를 극대화시킨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써 있죠? 짧은 개발 과정의 반복을 극대화를 해서 개발 과정이 끝날 때마다 고객을 참여시켜서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XP라고 한다. 이런 다시요. 이런 것들을 이제 XP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두는 거 다섯 가지 앞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르죠? 그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왼쪽에 있는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용어가 다르잖아요. 이 용어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쪽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좀 주의할 부분이 스파이크랑 이터레이션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방금 봤던 스크럼에서의 스프린트가 이 XP에서는 이터레이션입니다. 자, 하나의 릴리즈를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1, 3주의 개발 기간으로 세분화한 단위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프린트는 2주에서 4주였죠. 그래서 최소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본다는 거고요. 이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수행이 될까? 또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현을 할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의 확인을 위해서 다른 건다 제끼고 이것만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알면 이제 이터레이션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XP의 기본 원리. 자, 요게 참 여기도 그렇고 좀 저기하긴 한데요. 나온 적은 있어요. 필기에서도 그렇죠. 나온 적은 있고 당연히 그런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이 의미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이제 뭐 암기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 파악이 조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래닝 게임 하면은 게임처럼 규칙과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심플 디자인 가능한 단순한 설계 이런 것들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치지만 여러 가지 뭐 있죠. 서스테이너블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를 조절을 해라 뭐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버타임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갈린다고 표현을 하죠. 계속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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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용어만 보면은 딱 그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후순위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 개발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나 기법 이런 것들을 다 방법론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개발의 절차는 우선 첫 번째로 분석을 먼저 하죠.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은 어떤지, 그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은 뭐가 있는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한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형태인데, 기본적인 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종류를 보겠습니다. 아, 선정 과정을 먼저 좀 봐야겠네요. 이 개발 방법론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 종류 중에 어떤 거를 선정해서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 적용을 할 거냐, 그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타당성과 적정성이에요. 타당성이라는 거는 절차가 타당한가, 개발 절차에 지금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타당한가,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은 여기 산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뭔가 보고서라든지 요구사항 뭐 정리를 하는 거라든지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결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이제 그 매치가 되는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한다라는 거고요. 뭐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방법론을 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구조적 방법론이에요. 자, 구조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자료 흐름도로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뭐 평균을 내주세요.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 숫자 두 개가 입력돼서 어디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해지고, 그다음에 더한 게 어떻게 출력이 되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자료 흐름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듈 중심의 설계를 통해서 모듈 간 결합도를 낮춰서 독립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후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모듈이라는 거는 결합도와 응집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주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그 결합도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높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죠. 순차 선택 반복의 논리 구조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요게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정보 공학을 볼게요. 정보 공학에서는 정형화된 기법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 중심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데이터 중심보다는 정형화된 기법이 훨씬 더 포인트예요. 자, 현행 업무 프로세스. 말이 어렵지만 지금 현행,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 영역 분석을 통해서 말도 좀 어렵죠? 이런 업무, 저런 업무, 그런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그냥 분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게 데이터와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용될 수 있게끔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링 도구가 데이터 쪽에서는 관계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ERD,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는 자료 흐름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ERD 기반 방금 말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정형화된 기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ERD, 뭐 자료 흐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체 지향 방법론이네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실체를 객체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 실체를 디지털 세계의 객체로 변환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인데, 말 그대로 이 객체라는 거는 어떤 그냥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논리화해서 논리적인 데이터로 저장을 하려면 관계형 테이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예요. 관계형 테이블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절차를 보시면은 요구 분석하고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객체 지향 분석하고요. 객체 지향 설계하고 객체 지향 구현을 하고. 이거 분석, 설계, 구현은 뭐 똑같죠? 그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데이터 객체가 발생하고 기능 객체가 발생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딱 나뉘어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객체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객체 지향은 조금 더 있어요. 자, 빨간 거 오랜만에 또 나왔죠? 객체 지향 방법론의 기본 원칙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뒤쪽에 정말 자세하게 코딩해서 정말 자세하게 좀더 다루지만, 볼 때마다 기억을 하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분명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한번더 익혀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 자,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자,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립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설계 과정에서는 객체 지향을 저기하고요.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는 정보공학 방법론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형식이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행 투자 비용이 높고 조립식 시스템에 따르는 책임 및 지적 재산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컴포넌트라는 게 이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블럭이라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블럭을 재사용하게끔 해놓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했을 때 물론 무료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하세요 또는 돈을 내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뭔가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될수 있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쓰지 말라고 했는데 갖다 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적인 부분, 재산권, 이게 지적 재산권이라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뭐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컴포넌트 기반 단계별 산출물. 이것도 암기해야 하는 내용 대비해서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필기에서는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체크는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좀 후순위로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약간 맛보기로 가볍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실기 문제를 풀면 아시겠지만 절반 정도는 결국에 코드거든요. SQL, 뭐 C 언어,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자바 뭐 이런 코드란 말이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코드고 나머지 절반을 이 무수히 많은 내용 중에 그 10가지가 뽑혀서 나오는 건데, 보통 이런 문제들보다는 좀 자주 나오고 좀 중요한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습량에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은 가볍게 건너뛰시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실기할 때는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째 산출물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은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은 애자일 모델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즉시 즉시 자주자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여러 가지를 이제 애자일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다음은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흔히 생각하면은 뭐 디지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스마트 냉장고라고 하나요?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건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개발을 할때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역공학과 응역공학, 다시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나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 방법론이에요. 당연히 보안이니까 취약점을 최소화한다. 취약점이라는 게 뚫리기 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만 되시면 됩니다. 일단은 MSSDL 같은 경우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뭔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븐 터치 포인트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에 대한 7가지예요. 아래쪽에 쭉 나와 있죠? 모범 사례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아래쪽에 CWE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점의 유발 원인을 7가지로. 이거는 모범 사례가 아니죠. 정반대 개념이죠. 이거는 안 좋은 부분.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치면 감기 예방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감기를 걸리게 하는 여러 가지 7가지 원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취약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 위크니스라는 부분도 있죠.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맞추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CLASP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적용하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더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문장 정도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CLASP구나 이렇게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